프로그램 시장을 보면서 이슈들을 좀 점검해야 될게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환경의 변화라고 하신 거 이제 네. 이해해서 큰 그림은 그리고 예. 그렇더라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거뭐 금리도 그렇고 뭐또 FOMC 변수들이 좀 있잖아요. 일단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고객예탁금이 SK바이오사이언스 이후에 다시 들어오느냐. 1월 달에 74조를 찍은 이후에 지금 60조도 유태유태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동학개미운동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동학개미운동이 살아있었던 게 1월 달까지가 피크다. 왜냐하면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봤을 때 계좌가 한 달에 80만 계좌가 터졌답니다. 어마무시하죠. 작년 평균에 1월 달에 160만 계좌가 터지고 피크를 찍고 꺾였다는 겁니다. 그런 수치들도 여러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신용잔고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게 결국 유동성 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금리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또한 가지는 유가. 유가가 지금 현재 60달러 선까지 올라왔다라는 거,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생활과 소비 트렌드를 바꿔놨다. 지금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IT가 왜안 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되지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카카오를 예를 들어 드리면, 카카오를 제가 그 연합뉴스 TV에서 뭐, 유튜브니까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13만 원에 카카오를 가지고 뭐 추전진하고 내기를 한번 했어요. 카카오가 25만 원이 빨리 가느냐, 현대자동차 25만 원이 빨리 가느냐. 카카오가 이제 더 빨리 갔죠.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 뒤로 갔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제가 왜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런 입장에서 이제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기댈 것은 없다. 뭐냐면 다 아는 주식이 더 이상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주식시장에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변화된 소비 섹터라든지 변화된 섹터로 조금 옮겨가시는 것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것을 절대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시장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자꾸 뭐 원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위로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당면한 과제는 아까 이제 네. 시장을 지금 이렇게 끌어내린,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미국 국채 10년물, 그게 그렇죠. 핵심 금리죠. 아니다. 네. 핵심은 아니다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말씀드렸죠. 간과할 순 없잖아요. 예. 간과할 순 없는 거고,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FOMC도 예.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첨언을 좀 드리면, 지금 블랙아웃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 블랙아웃이라는 게, 이 FOMC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발언을 못 발언 하죠. 금지 기간. 예, 발언은 금지 기간이니까, 이 뒤에 무엇을 나오겠냐라는 건데,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FOMC가 과연 시장을 달래는 역할을 하지는 않죠. FOMC의 역할은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죠. 아, 그렇죠. 고용과 인플레이션이죠.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FOMC의 역할이지, FOMC가 주식 시장을 신경 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설립 기관의 목적을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런 목적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조짐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평균 2%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2% 올라온다 한들 평균 2%를 내세운 연준의 목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되고, 고용은 이제 앞으로 나아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실업률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지금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봐야지, 봐야 예측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수 있고요. 연준이 시장을 달랜다라는 것은 그들의 설립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할 역할들이지 연준이 할 역할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냉혹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기일 영향은 크게 없습니까? 최근에는 옛날에는 사실 만기일, 특별히 동시 만기일이면 굉장히 충격이 그렇습니다. 컸었는데요. 최근에는 만기일 변수가 그렇게까지는 예. 영향이 좀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소장님 앞에 계실 네. 때 최근에 뭐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외국인들 그냥 선물 플레이하고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만기일 지나면 조금 좋아질 거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시장 상황. 아, 예. 이게 만기일 지나면 좀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지금 뭐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선물로 인해서 뭐 서로 간에 수급이 이제 맞물리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연기금이죠.
연기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물량을 비중을 줄여야 되니까 네. 이게 안타까운 점인데 어쨌든 연기금은 차치해 두더라도 현재 지금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선물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선물 관련해서 시장을 흔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봐야 될 이슈들, 금리, 미국의 FOMC, 그 다음에 유가 얘기하셨고, 인플레이션.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들여야 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옛날에 오일 쇼크처럼 뭐, 담합하거나 전쟁이 그렇죠. 나서 유가가 오르는 거면 이건 공급 시작이지만, 그죠? 예. 지금 경기가 그래도 좋아져서 오르는 거니까요. 네. 예. 그 밖에 또 체크해야 될 우리가 이제 이슈는 어떤 게 좀 있다고? 딱히 뭐 특별한 것들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중국 양회 지금 열리고 있죠. 양회랑 그 다음에 중국에 예. 계속 뭐 이동통행 이런 것 때문에 또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제 서로 상반된 부분이죠. 중국에서 먼저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테이퍼링이 일종의 자금 회수를 우리 설 전에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충격을 한번 주기 시작했고 중국발 충격이 우리나라 충격이 먼저 오기 시작했고 미국이 그다음에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만큼 유동성 회수에 대한 두려움은 투자자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회에서 여러분들이 관전하셔야 될 포인트는 과연 경제 성장률 목표를 몇 프로를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중국만에 갖고 있는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IMF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략 한 3% 내외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올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2%대 후반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계획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 5% 성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5%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팁인데 5%에 맞추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5%에 맞춘다? 이건 아직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들어갈 때 상반기 때 몇 프로였으니 하반기에 몇 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5%를 맞춰야 되는데 상반기 때 높았다. 그럼 하반기 때 경제 추진을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냅두지만 상반기 때 약했다 하면 하반기 때 뭐 SOC 투자라든지 뭐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 수혜주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투자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지금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만 이번 주 후반에 양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비전 발표라든지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아마 비전 선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와 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양회 이튿날 이제 리커창이 뭐 관련해서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 네. 6% 뭐 때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얘기가 이제 좀 더 나오는 걸 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중국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요즘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중국도 네. 이제는 뭐 완전 G2 국가로서 네. 지금 바이든을 좀 흔들어야 되는 면도 좀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 중국과 좀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는데, 결국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이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철저하게 따르시는 분이니까 네. 뭐 미국의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과 또 싸울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바이든을 흔들어 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싸움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정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한편을 들 수 없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이제 정치력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구민정 님이 지금 투자자, 특별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계십니다. 계좌가 이제 지금 쭉쭉 내려가니까요. 수익을 네. 냈다가 지금 수익 낸 걸 아마 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뱉어내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무섭다고 그러시는데, 네. 주식이 무섭죠. 무섭나요? 호랑이보다 꽃감보다 무서운 건가요? 주린이인데, 주린이. 계좌가 쑥쑥 빠지니까 점점 주식이 무서워집니다. 예. 민정구, 구민정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오늘 뭐라고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더 심한 얘기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아닌데, 예.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린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저는 냉정히 말씀드리면 핑계 안 됩니다. 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아기이냐 아니냐,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박사님 자제분들 키울 때, 아기들 키울 때, 아기들 뭐 한 서너 살쯤 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눈 뜨면 하는 얘기가 뭐죠? 엄마 나 오늘 뭐 먹어야 돼? 엄마 나 오늘 뭐 입어야 돼? 그것부터 물어보죠. 그 투자의 유학이에요. 아, 그 애들의 유학이죠. 근데 지금 이제 장성한 애들한테 야 나갈 때 오늘 추우니까 옷 좀 입어라 그러면 신경질 팍 내고 나가버리죠. 그렇지, 내가 알아서 해. 응, 왜 나가버리죠. 이게 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투자의 유학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 박사님 오늘 뭐 사야 돼요? 이 박사님 이거 물련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투자의 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이 세우고 투자가 쓰면 옆에서 야 그 주식 팔아 너 그 주식 잘못 샀어 그러면 짜증나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흔들리는 마음 부여잡고 이 주식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데 옆에서 야 그거 왜 그런 주식 샀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린이다라는 전 용어를 빨리 탈피를 하셔라.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타짜란 영화 있죠. 네. 타짜란 영화 얼마나 유명했지 않습니까? 타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타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누가 보호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계좌가 그건 뭐 이제 나중 문제고 당장 파란 불인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원금 지키는 것에 철저히 하셔라. 너무 기대감을 갖지 말고 원금을 그리고 손절매는 보험이다라는 용어도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뭐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조금 어렵다. 그럼 일단 계좌를 놔두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세요. 모의 계좌. 모의로. 모의 계좌.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도 공이 안 맞으면 지금 뭐 큰 석 하나가 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타이거 우즈도 공이 안 맞으면 시합을 멈추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트레이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 전부에 모의 계좌를 다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증권사에서 이거 얘기 안 하죠. 아 그래요? 모의 계좌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비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만들어놨는데 이게 계륵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의계좌를 사용하게 되면 전산은 돌아가니까 비용이죠. 수수료는 안 떨어지니까 증권사에서는 싫어요. 아, 왜냐하면 모의로 해보라는데 그럼 내가 얼마 산 걸로 해, 판 걸로 해. 사실 그때 사고 팔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 그럼 모의계좌가 있구나. 다 있어요. 다 있고요. 네. 모의계좌도 예약 주문도 다 되고요. 다 돼요. 실시간은 다 되니까. 와, 그거 좋다. 그리고 돈도 줘요. 내가 돈을,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금액이지만, 내가 1,000만 원, 1억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액과 거의 유사하게 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가치 투자, 데이트레이딩, 손절매, 이런 거 다 연습을 한 보통 3개월 주고 연장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안 되면 모의 투자를 해라. 그래서 눌러봐라. 손절매도 해보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좀 되면 현금 계좌로 가라. 이런 것들을 자꾸 왔다 갔다 해보세요. 현금을 괜히 사면 이거는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의 투자를 하시다가 모의 투자가 좀 잘 되면 현금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모의 투자 오고 이런 방식으로 쓰면 증권사에서 얘기 들으면 참 싫어할 텐데. 네. 어쨌든 뭐 증권사, 이용하자고요. 증권사 계신 분들은 못 들은 걸로 하시고. 예, 못 들은 귀 막으시고요. 네, 예. 어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예를 들면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진검승부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다 한번 그냥 슥 스치면 여기 피곤하는 거죠. 그런데 모의 계좌로 그래 한 1,000만 원만 넣어놓고 이걸로 예. 그냥 자기 해보고 싶으면 막 하는 거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상한가 따라잡기, 예, 예? 혹은 뭐 신고가 따라잡기 막 해보고 몇 개월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것도 뭐, 중요해요. 네. 그런데 1,000만 원인데 뭐 얼마 손실 났는데 아 이런 거구나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수익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태블릿 같은 거 사면 저도 전 게임을 잘 안 하는데 태블릿에서 네. 유일하게 한 게 고스톱 무료 고스톱인데 네, 네. 무조건 쓰리고까지 불렀거든요. 그건 돈 안 들어가니까 해보는 거죠. 네. 해본다 보면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된통 쓰는구나, 그걸 이제 배웠는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 그것도 모의 계좌 쓰세요. 예. 네. 네. 아 오늘 뭐 주옥 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지만 오늘 방송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이제 이럴 거 붙잡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듣고 답답해도 이제 오늘 좋은 얘기 모의 계좌를 모의 투자를 활용해서 네. 투자에 원칙을 만들어라. 스킬을 훈련해라.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예. 좋은 얘기입니다, 오늘. 예.